주식 입고 이벤트. 이벤트 기간 내 해외 주식 1,000만 원 이상 입고 매매하고 혜택 더블로 받자. 해외 주식 입고하고 더블로 가. 이벤트 기간은 6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키움증권 이벤트 메뉴에서 확인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 꿀팁 탑10. 저는 장호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에 다가왔는데요. 네. 오늘은요. 네. 물론 저희가 전 시간 알아봤지만 일단 기관을 믿고 네. 기관을 믿고 이분들이 얘기하는 종목별 투자 의견을 보는 방법에 네.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네. 이게 혹시 쉽지 않은 내용인데? 아쉽지 않지만 네, 네, 네. 이거를 그 영문 글로벌 지능 진짜 네, 이걸 잘 해놨고요. 네, 네, 네. 사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기관 투자의 의견, 글로벌 IB들의 의견을 주목하는 분과 무시하는 분과는 엄격하게 투자 수익의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건 저희가 20년 동안 하셨고 정말 저도 오랫동안 이 업계에 있었지만 그거를 많은 분들이 그걸 안 하시기 때문에 네. 어려운 길을 찾고 가시기 때문에 진짜 저희를 믿으시고 딴 걸 믿을 게 아니라 저희가 말하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네. 뭘 믿냐. 글로벌 IB들의 정말 의견을 참고하시고 매매를 해보시면 네.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어떤 투자 결과는 좀 더 다른 결과 그리고 한국과는 다른 의견을 여러분 네. 꼭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 다만 이걸 보시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아주 간단한 팁 그리고 간단한 네. 표현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네. 그걸 좀 보셔서 네.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영어 공부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잠깐만 하죠. 네. 우리가 뭐 어떤 예쁘게 하기 위해서도 뭔가 업그레이드 한다 얘기 그렇죠. 그런 얘기 하듯이요. 아니면 다운그레이드인데 그 업그레이드와 다운그레이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업그레이드는 투자 의견을 상향한 겁니다. 다운그레이드는 투자 의견을 하향한 건데요. 네. 이게 저희가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 정말 우리나라 워낙 좋은 회사들이 많지만 네.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대부분이 매수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80%, 90%가 매수 의견이기 때문에 투자 의견이 바뀌는 게 거의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 성향이 그런데요. 네. 미국은 아주 자주 바뀝니다. 그리고 매수 가격의 목표 가격도 바뀌지만 투자 의견 자체가 매수에서 중립, 중립에서 매도도 자주 가고요. 네. 또 다른 표현으로 비중 확대, 중립, 비중 축소. 뭐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결국 하나인데 투자액을 올리는 걸 업그레이드, 투자액을 하향한다는 걸 다운그레이드 하는데요. 네. 당연히 뭐가 좋겠습니까? 이거죠. 이거 올린 거죠.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된 거를 찾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용어를 말씀드렸다 여러 가지를 씁니다. 증권회사마다 이게 헌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법률 용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매수견일 수도 있겠고 어쩌면은 비중 확대할 수도 표현이 있고 다양한 쓰기를 쓰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지만 더 글로벌 지가 좋은 거를 네. 통일시켜서 해놨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편하게 나중에 확인해드리겠고요. 화면 한번 보시면요. 강력 매수, 강력 매수가 또 있습니다. 컨빅션 바이, 스트롱 바이 있는데 이거는 업계에서 통칭 컨빅션이 들어가면 조금 더 최고 탑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지만 네. 거의 비슷합니다. 컨빅션은 확신이라고 그래갖고요. 최고 토픽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요. 스트롱 바이 바이 그리고 어떤 데서는 아웃퍼폼 아니면 오버웨이트 얘기하는 딱 똑같습니다. 아웃퍼폼 뭐보다 더 좋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오버웨이트는 비중을 늘려라는 얘기합니다. 살 찌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매수행위를 되겠고요. 뉴트럴 중립 보유 가만히 있으라 중립 마켓 퍼포입니다. 시장만큼 움직인다 중립 이퀄 웨이트 동일 비중 중립 다 똑같이 중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셀 매도 스트롱 셀, 강력 매도, 또 매도입니다. 언더웨이트, 언더, 무게를 줄여라 이런 의미죠. 그렇죠. 비중 줄여라 얘기, 매도라는 얘기입니다. 언더퍼폼, 시장보다 안 좋다. 시장보다 안 좋으니까 팔아야겠죠. 그러니까 위, 중간, 아래 똑같이 다 바이, 홀드, 셀. 매수, 중립, 매도인데 다양한 영어식 표현이 있다. 라는 정도로 아주 간단하게 예. 넘어가시면 예. 되겠고요. 예. 그다음 이제 문제는요, 본부장님. 예. 이런 것들 다 좋은데 네. 영어도 다 좋은데 네. 내가 직접 네. 영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할 수 있지만 네. 아, 영어가 조금 약간 거시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죠. 표현도 복잡하고요. 네. 그런데 이런 거를 영문 글로벌 지에서는 바로 확인해 줄 수 있죠. 네,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일단 네.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을 같이 네. 볼 건데요. 테슬라는 테슬라가 테슬라가 핫다니까요. 네, 테슬라가 네. 일단은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의견이 분분하니까 예, 예. 테슬라 한번 볼 거니까요. 2663번 화면이니까요. 네. 같이 좀 보겠습니다. 직접 글로벌에 지에서 바로 보여줍니까? 예, 바로 네. 제가 보여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테슬라니까 한번 테슬라에 대한 종목을 보기 위해서 심볼을 쳤습니다. 테슬라, 네. 테슬라에 대한 의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쭉 나와 있는 거, 지금 최근에 나오던 걸 한 번에 보여주거든요. 그럼요. 4월 24일 날에서 나온 내용은 보유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 525달러를 제시하는 그런 모습인데 네. 추천의 종가가 725달러인데 목표 주가가 525달러. 그게 바로 미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게 불법 아닙니까? 막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기분 나쁘지만 기분 나쁘지 않죠. 예. 그렇지만 대본 세 문자는 골드만삭스는요. 예. 732달러 한 날 예. 864달러로 좋은 의견 내겠네요. 이수 여긴 또 매수네요. 네. 다양한 의견을 최근에 나왔던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좀 모아서 네. 월별로 한번 좀 모아서 보고 싶다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몇 번입니까? 앞에 있는 2633에서 일단은요. 네. 여러분들이 한 칸 띄운 다음에 네. 종목별 월별 추이를 좀 보면 되거든요. 네. 일단은 보시면 일단 뭐 보고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2020년 5월 그다음 2025월이 없으니까요. 4월부터 네. 보게 되면 매수가 4건, 네. 보유가 16건, 네. 매도가 5건. 네. 그래서 보통 총 평가가 25건이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그 레인지를 범위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보게 되면 최고 목표가가 864달러. 그다음에 평균이 562달러. 최저가 240달러로 최저하고 최고의 차이가 한 600달러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네. 추천드리는 방법은 네. 컨센서스로 보는 거죠. 컨센서스. 중간에 목표 주가 평균이 예, 예. 꾸준히 올라가는지 아니면 내려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예. 그걸 또 봐야 되는데 그걸 혹시 그것대로 영문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래프로 쉽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래프로. 볼 수 있죠. 네. 일단은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거 이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2663 옆에 칸은 2664번에서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게 보면 장황하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 언제 다 보냐. 네. 깔끔하게 한 화면에서 보고 싶다 차트처럼 보여주면서 네. 역시 그 화면도 역시요 보게 되면 밑에 위에 보시면 메뉴 중에 상단 메뉴 중에서 차트가 있고요. 네, 차트. 차트 누르시면 해외 주식 차트라고 누르시면 될 거예요. 가장 일반적이죠. 예, 그 다음에 쭉 내려 보시면 재무 차트 누르게 됩니다. 재무 차트 예, 누르게 되면 네. 쭉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과거에 본 그림이 다 닫아버리면 될 것 같고 이거는요. 네. 원하시는 이런 그림이 아니니까. 보신 다음에 0606번 하면 네. 0606 화면에서 열렸는데요. 다 닫고 네. 그 다음에 사용자 지표 네. 사용자 지표 네, 보시면 네. 기타 지표 참 죄송합니다. 기타 지표에서 보시면 지금 테슬라 종목이 나오고요. 네. 여기서 목표가가 있어요. 목표가. 목표 주가 추이. 목표가. 목표가 되면 목표가 네. 누르면 이렇게 좀 딱 나오네요. 이게 왜냐면 네. 너무나 위아래가 크기 때문에 네. 이게 둘중 낮추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적어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약간의 녹색으로 나가는 표가 보게 되면 지금 주가보다 밑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중요한 건. 주가보다 초록색이 낮게 있네요. 그러니까 좀 약간의 네. 우리가 느끼기에는 평균으로 치게 되면 주가가 조금 비싸다고 느낄 수 있는 느낌이 예, 그런 거죠. 구간에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눈에서 볼 수 있는 화면이 다 나온다. 근데 중요한 거는 좀 아쉽지 않습니까? 네. 이건 목표 주가고 네. 여기서 또 한 가지 나오는데요. 일단 목표 주가 닫으시고요. 닫고 그다음에 말도 안 되겠지만 네. 적정 주가를 한번 비교하는 것도 적정 주가를 보여줍니까? 네, 적정 네. 주가 똑같은 화면에서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적정 주가라는 게 또 보입니다. 네. 누르게 되면 쭉 파란색이 보일 겁니다. 네. 딱 보시는데 적정 주가로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 주가가 주가보다 아래쪽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적정 주가 그다음에 목표 주가를 같이 하나면서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적정 주가가 목표 주가의 차이점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데 네, 잠깐 팁으로 네, 말씀드릴게요. 네. 목표 주가는 증권사에서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통상 현재 주가보다 위에로 좋은 주식이라면 위에 제시하는 경우 많은 것이 흔히 목표 주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택 아파트를 네. 사실 때 보면 이게 지금 10억에 샀는데 한 3년 후에 15억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살 때의 목표 주가가 되겠고요.
쉽게 해서 적정 가치나 적정 주가를 표현하는 거는 부동산을 얘기하면 공시지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가격 끝다. 이런 본질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적정 가치, 적정 주가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해서 가치 투자를 중시하시는 분들은 적정 주가를 많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똑같은 화면에서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마존 한번 더 볼게요. 아마존 역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먼저 목표 주가를 같이 한번 볼 건데요. 목표 주가 딱 그림이 목표 주가 적정 주가부터 보실 건데요. 지금 다 지우고 다시 한번 볼게요. 아마존 주가에다가 대고 일단 첫 번째 목표 주가를 같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오, 목표 주가가 한참 위에 있네요. 예, 목표 주가 위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많은 IB에서는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기대하는 게 있는 거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존을 가지고 적정 주가를 따지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 주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적정 주가를 이번에 넣어보겠습니다. 넣어보면 적정 주가가 좀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간 이걸 총합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일단은 적정 주가가 약간 위에 있지만 목표 주가보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역시 성장성을 많이 점수를 주고 있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화면 하나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 다 드렸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이 화면 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약간 정리해드리면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 네. 업그레이드는 올라가는 거, 다운그레이드는 내려가는 거가 되겠고요. 이 모든 것에 기관 투자들의 목표 주가 추이를 확인하는 것은 영문 글로벌 지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걸 역시 그래프로 보실 수 있고 목표 주가를 확인하신 분도 계시고 적정 주가를 확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특히 가치를 중시하신 분들은 적정 주가를 꼭 확인하고 매매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